오늘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제가 드디어 최종 심사를 하는 날입니다. 주말 동안에 논문 미팅도 한번 하고 열심히 했거든요. 너무 피곤해가지고 영상을 찍을 틈이 없었어. 그리고 씻지도 않았고 화장도 하고 머리는 귀찮아서 한 개로 못 갔어요. 나를 심사한다고 자켓도 입고. 그러면 빨리 학교로 가보도록 할게요. 글자를 너무 못 써, 어떡해? 너무 악필이야. 오늘은 6월 며칠이야? 6월 14일입니다.
스타일인데 저희가 논문에 심사위원이 세분 계셔요. 그래서 심사위원이 지도교수 한 분이랑 심사위원이 두분 계시는데 저희 지도교수님이랑 심사위원분 서명을 받았어요. 그 논문 인준서에 사인을 받아야 돼서. 근데 오늘 한분 교수님한테 사인을 받아야 돼서 원래 오늘 연구실 출근 안 하려 했는데 약간 지금 나가면 아마 10시 50분쯤 도착할 겁니다. 이렇게 사인 다 받고 그러면 이제 제출한 서류는 다 처리된 거예요. 이제 논문 내용만 조금 더 수정해가지고 내일 교수님한테 컨펌을 받고, 왜냐면 제가 21일 날 멕시코 출국이기 때문에 그 전에 다 해결을 해야 돼요. 인쇄소 가서 맡기고 그런 거를. 그렇기 때문에 내일 하고 금요일 날 영문 초록 써서 월요일까지 논문 다 마치고 하면 될것 같아요. 오늘은 엄마랑 백화점 갈 거예요. 논문 수정은 집 가서 마저 합니다. 너 보여. 보여. 드라이버. 남승희 씨. 언니 달려! 아침에 삼성전자에서 오신 분 강의 끝강 듣고 연구실로 왔습니다. 오늘 점심은 떡지순이고 지금 아직도 논문 못 써가고 있어요. 지금 연구실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너도 해줘. 그래서 지금 교수님께서 마음이 콩밭에 가면 안 되는 했는데 지금 제 마음이 콩밭에 있거든요. 이미 멕시코랑 유럽에 있어서 논문을 보기가 싫어.
뜹니다. 여기도 뜹니다. 요즘 여기가 뜹니다. 감사합니다. 나순대만다. 어, 오뎅국 너무 맛있다. 근데 괜찮아? Thank you.
빨지. 갑자기 빨지. 나 교수님 펌프 안 하는데. 펌프하지 않았어. 근데 오늘 나도 오늘 다시 수정이 보냈는데 오늘 바로 일로 주셨어. 컴퓨터 진짜 사놓고 가셨나. 나 블로그에서 봤다. 교수님 커피 심부름 하는 조교님, 머리는 LA 언니, 그녀의 광대. 어떤 거요? 이거 똑같은 거 왜 세 개를 줬어요? 아,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. 아. 하나만 있으면 되고. 네. 지금 자주 이름 안 썼고요. 아. 이름 쓰시고요. 아, 네. 이름 안 썼구나. 뒤에 그거 맨 앞장이랑 두 번째 장이랑 세 번째 장 주셔야 돼요. 그 양식. 맨 앞에 표지랑. 네. 아, 표지? 아. 두 번째 제출합니다. 세 번째 인준서고요. 그럼 연구실로 제가 전화 드릴게요. 알아볼게요. 연구실에 계세요? 네, 알겠습니다. 선생님. 아, 됐어요. 감사합니다. 근데 민 교수님 얘기 반영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안 하면 안 될까?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안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교수님들도 받아서 논문 잘 안 읽어보시지 않아? 그러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성이라니까? 그러니까 이거 안만 생각해도 싶은데? 나 지금 약간 굳이 싶은데? 지금 사진이 계속 깨, 몇 개씩 계속 깨지거든요 언니? 포기해야겠지? 그래서 괜히 사람들 논문이 하질... 여보세요? 언니! 논문 몇 부, 몇 부 할 거야? 나 20권 하려고. 나도 20권 해야겠다. 왜? 너 원래 몇 권 고민했는데? 16권. 가격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아. 그치, 비슷할 것 같아. 나, 20대. 나 메일 보낼 거야. 너 지금 보내? 어. 아, 어떡해. 어떡해! 반응 다 왜, 우리 반응 다 왜 이래. 근데 지금 PDF로 저장을 세 번째 다시 하고 있어. 왜? 안 돼? 아니, 아니. 이제 안 보려고. 그래, 그만 봐, 그만 봐. 그만 봐. 라고 하면서 난 나도 보고 있긴 해. 나도 나 거의 다 끝났는데. 나도 거의 다 끝났는데 나는 내일까지 한 번만 보긴 했는데. 한경화 박사학위 논문. 회장님은 회장님 나서 옆에 붙어 있대.
그건이야. 6월 20일 우리 상관없고 21일 수요일 육가대야. 우리가 발하면 8시 반에 타야 되네. 우선 8시 한 45분 거 타면 45분 거 타면 되잖아.